스무백. 이제 시작하는 거야? 스무백. 스무백. 지금 시작. 지금 촬영되는 거. 스무백이 훨씬 이쁘다. 아, 이게 입기가 편하니까 입기가.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지. 이게 문제는 형이 산 거랑 제 체스트백이랑 베스트랑 틀린 게 체스트백 자체는 이 주머니가 다 달려 있는데 베스트는 이 주머니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용도상으로 보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작업장에서 쓰고 편한 거. 자하고 이거기 때문에 얘는 편하기 편해. 저. 필요 없거든. 자, 칼. 요거 딱 뭐 기껏해야 이뻐. 그치? 건지런 거 안 써. 그냥 딱 몇 가지 할 때 옷이 괜찮다. 이건 딱 현장용. 딱 현장에서 쓰기 편할 것 같아. 근데 이게 살이 찐 사람도 입더라고. 외국 놈들 체구가 자체가 좋잖아 이게. 옆에를 딱 이걸 딱 조이잖아. 이 친구면 나보다 지금 대체가 큰 거거든. 근데 지금 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연필 홀더예요. 펜 홀더. 아 이게 홀더야? 여기 줄 달려가지고 이게 늘어나는 거야. 나 쓰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한국에도 5,000원씩 저렇게 해서 쭉쭉 빠는 거 있잖아. 근데 길지 않아. 한국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한 10몇 불 할 건데 이 길이가 36인치까지 늘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형이 쓰는 거고, 형이 산 거. 체스트 리깅백. 이거는 베스트. 이건 조끼 형식인 거고, 이거는 지금 가슴에 앉는 식인 거고. 근데 어쨌든 홀더 자체가 여기 두 개가 달려있어서 이거랑 개념이 좀 틀린 거지. 두 가지 다 용도가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베스트가 현장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곧 때리는 게 베스트 사게 되면, 이 두 소쿨 다시 다 하나씩 개별구별해야 돼. 근데 편하게는. 근데 또 좋은 거는 차근차근 구매를 해서 장착을 시키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그죠. 중요하고. 그죠. 근데 아예 픽스로 딱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들은 진짜 그걸로 끝난다는 거지. 그죠. 미련하게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거 뭐 군용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떠들 수도 있는데 입어보고 사용해 보면. 그 느낌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옵션에 맞게 필요한 것을 딱 해서 부착시키면 된다는 거죠. 다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것들을 자기 필요한 것만 딱 구매를 해서 부착시키면 된다는 거죠. 무겁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사용해보면 우리가 써야 되는 물건들을 계속 찾는 것보다는 이걸 달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걸 사실 느끼거든요. 연필 찾으러 가는 시간, 립밭 찾으러 가는 시간 그런 거 누가 부르면 뛰어와서 갖다주는 세대는 지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 아 있죠. 미련한 거죠. 너네.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는 있지.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가격은 같은 가격이에요. 이 평가는 지금. 국내는 2%가 부족하잖아. 항상. 그치? 모양이 뭐 하나가 부족하잖아. 꼭 군용처럼 돼 있기만 하고 하니까. 우리 지금 어저께 입고 있는 거 뭔가 2%가 부족한다. 약간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게 좋아. 딱딱딱딱. 펜 딱딱 꼽을 수 있게. 그쵸. 그치?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펜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펜이 밑에 있으면 이게 어디 간지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게 딱 펜 홀도. 주자. 이 주머니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줄자 여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다른 거 집어넣으면 섞여서 난리가 아니야 여기서. 이거 딱 이렇게 꼽히게 돼 있잖아. 똑똑한 거야 얘네. 간지야. 딱 이게 좀 게라지잖아. 딱 게라지 작업장이잖아요. 버튼 돼 있으니까. 센스 있지. 사람 체형에마다 돌아가잖아. 그치. 우리는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꼬여버려. 첫 번째 시리즈는 고정 배트식이었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있지? 두 번째부터 탈부착 가능하게 돼 있어. 끈으로 돼 있으니까 뒤에서 꼬여버리잖아. 뒤에서 보면 간지가 안 나는 거지. 어설프게. 아 얘네 이거 이어폰 그 이어폰 구멍도 있어. 핸드폰 들어가서 이어폰 나오는 구멍도 따로 있어. 부착시킬 수 있는 다 이거 찍찍이 부착시킬 수 있는 고리. 그치? 제대로 마그넷도 이용하고 찍찍이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 기본 자체의 무게는 꽤 되는데 이 홀스터까지 따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앞에 거 가운에는 이 앞에 게 다 달려 있는 거야 지금. 그 이 안에 엄청난 게 있는 거야. 그냥 막 붙여놓은 게 아니고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아이템이죠. 근데 효과 또 이 뒤에 백판은 따로 사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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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터 들어가는 이게 홀스터인데 홀스터 들어가는 백판은 따로 사야 돼. 그렇군요. 네. 외국 친구들이 하는 거라 이 별개 하나에 각각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옵션. 필요하면 사라는 거지. 필요하면. 그게 근데 모양이 아닌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고. 써보면 어. 써보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지. 써보면 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이 계속 구매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필요하니까 기본만 팔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을 부가적으로 계속 팔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엄청난 성장. 뭐 이걸 만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진 거하고 만들어져 나온 거하고 틀리니까. 이 등도 지금 딱 라인 자체가 있어요. 이 등에 등 바지가 있는 거거든. 안정돼 있잖아. 여기에다가 아까 홀스터 끼는 거 착용하려면 그 백 하나를 구매를 해야 돼. 이런 거 한번 딱 입고 한번 리뷰 한번 올려야 되는 거죠. 괜찮죠. 네, 두 가지 다 현장으로 적합해요. 두 가지 다. 멋있다. 괜찮아.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건 베스트 스타일인 거냐 아니면 이 체스트 스타일인 거냐 두 가지인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얘를 먼저 샀냐 쟤를 먼저 샀냐 나중에 하나를 더 사는 거.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 야, 여기서 금전적인 부분. 이게 여기서 붙어버리면 이거 되게 유용하다고. 이게 자석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한두 개 필요할 때는 많이 쓰지 않고 한두 개 딱 필요할 때는 저런 거 딱 붙여놓고 딱딱하기에는 아주 좋다고. 도라이바 이런 것도 딱 붙여놨대. 무겁다고 생각하면 쓸 수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쓰는 장비 자체가 다 무겁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유용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은 뭐 이거는 필요한 것들을 다 착용을 하는 거라서 이런 걸 이렇게 무겁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 그냥 연필 가지러 가는데 뭐 30분 어, 니파 찾으러 가는데 1시간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돼. 그거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얘를 착용을 하고 하면 1시간의 작업을 진행을 할 걸 착용을 안 하고 하면은 하루 종일 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과장되게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착용을 해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딱 부착시켜서 작업에 따라서 공구 주머니를 부착시키는 게 틀려진다는 거죠. 중요한 일반 목공용 베트하고는 틀리니까 베트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기능성을 맞을 거라고. 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얘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와 저거 뭐 저렇게 무거운 거 저걸 왜 저렇게 많이 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매를 하면 안 돼. 아는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와 저 뭐 무거운 거 저렇게 들고 일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구매를 할 필요가 없지. 꺼? 자 이거 한번 우리 한번 그래도 하면 뭐지? 직구 설명 한번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으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쪽은 잘 안 나옵니다. 이쪽으로 딱 해놓고 자 흘러. 자 다음번에도 한번 아 한 달에 두 번? 시간 되면 해야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너무 멀잖아요. 바뀌는 추세가 다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괜찮을 거야. 한 달에 한 번 상품 아니야 공구 리뷰? 공구 리뷰 말고 좀 특화시켜가지고 직구 해외에서 유명한 작업 공구 리뷰 한번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번 할 수 있지? 같이 한국에 있으면 해야죠. 아니야, 넌 외국에 있어도 해도 돼.
넌 외국에서 보내고 내가 리뷰를 하면 되잖아. 넌 거기서 리뷰를 하고 동시에 콜라보레이션 해서 보내면 된다. 몇천 원짜리 하고 몇만 원짜리 하고 뭐 다르다고 하지만 아, 틀리다 같다 뭐 같을 수 있다 다른 거 비슷한 거 말고 좋은 거만 거.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 완전히 틀리지.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냥 훨씬 라지 사이즈. 그러니까 이건 아까 처음 봤던 거는 12V 정도까지 사이즈인 거고 이거는 지금 18V 정도. 디얼트 커트 돌아가고 외국에 한국에서 잘 안 쓰는데 코발트라는 것도 있고. 약간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죠 없죠. 그냥 보고 있을 뿐이지 보고 싶어서. 이런 건 지식보다 경험이 중요해. 그치. 사용해보는 거. 사용해보고 경험에 의해서 아 이게 편하고 안 편한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뭐 이 공구가 몇 볼트니 이 밑에 보면은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봐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뭐 그 배터리 볼트가 몇 볼트고 12볼트고 18볼트가 뭐 이게 차이를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저게 저걸 저렇게 부착시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착용을 안 해보고 자기가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저게 왜 저렇게 있어야 되는지를 체감을 못 한다고. 한번 쭉 한 번씩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이트 쫙 해가서 얘네 말고도 괜찮은 한번 리뷰를 야, 구매를 굳이 안 해도 되네. 영상 찍는 데는 구매를 별로 영상 찍는 데는 다 구매를 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개씩 품목당 한두 개씩 필요하다는 거지 다 구매를 한다는 건 좀 그러네. 구매하고 후기가 구매하고 사용해보고 후기가 붙어야지 되는 거지. 아니지.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서 정말 이게 시스템이 딱 되면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 해서 리뷰 완전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일단 이거 설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지. 이 정답은 아니고 조금씩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써야 되는 거지. 어쨌든 잘 나왔어. 틀려. 일반 우리 그 철물점에 가서 철물점이 아니고 일반 그냥 우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구하고 공구복 뭐 공구함 공구주머니 이런 거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를 보고 만든 거니까. 우리는 얘네 걸 보고 몇 가지 기능만 가지고 미싱을 한 거야. 미싱을 해서 파는 거야. 짝퉁의 개념이 좀 비슷하다. 짝퉁의 개념. 짝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여기서 지금 하나 더 필요한 게 저건데 홀스터, 드릴 홀스터. 파우치들은 이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파우치는 필요가 없는데 이 드릴 홀스터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드릴 자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 리뷰를 보여주려면 너 여기서 구매를 해야 돼. 중요한 거는 어, 나는 구매해. 나는 구매하지. 웨이스트 사이즈 32에서 52. 직구 리뷰 첫 영상 치고는 이게 되네. 그치? 형이 편집만 잘하면 이거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 아니야? 우리 편집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무삭스 편집. 편집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편집은 내가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면 내가 그 정리를 해서 올려주는 거야. 일단 이게 그거야. 아까 등받이 뒤에 홀스터 끼는 그거구나. 네. 바로 네. 위에 묶게 돼 그거. 그러네. 저 위에 해체하고 저걸 끼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냥 끼게 돼. 용도에 맞게. 그냥 등 뒤에 끼게 돼 있어.
여기에 지금 홀스터는 다른 것도 끼게 돼, 카트가. 앞에는 주머니가 있으니까 괜찮고. 야, 허리 아픈 사람들 찜질팩 이런 거 좋아하네요. 이렇게 장착시켜서 넣어놓고 쫙 있어도 괜찮겠네. 그거는 찜질팩 따로 사야죠. 이게 완결된 모습인가? 이건 지금 모통이 안에 밴드가 돼 있어. 이거는 또 따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이제 홀스터가 필요한데. 큰 주머니 뒤쪽에 있는 것도 괜찮아. 저런 홀스터가 지금 저런 컨셉도 괜찮네. 홀스터가 지금 뚜껑 딱 열고 해놓는 거. 근데 홀스터가 지금 품절이야, 품절. 난 좀 홀스터 사고 싶은데. 어떤 거? 드릴 홀스터. 드릴 케이스.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이거 자체 여기다 패드가 들어있잖아 지금. 어깨가 상당히 안 아프지. 완전 틀리지. 네. 근데 이게 메쉬라서 나뭇가루들은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원하든 시원하지. 메쉬가 아닌 제품은 더 더우니까. 딱 이거 12번째짜리 홀스터. 그러니까 이게 스몰짜리 사이즈인 거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거는 18번째짜리 들어가 있으면 라지. 여기도 연필 딱 끼게 되는 거 같아. 홀드 비트 비트홀드 비트홀드. 비트홀드 딱 뽑을 수 있게. 이거는 지금 뒤에 등 뒤에 모통. 난 이게 손이 안 들어가서 얘는 못 써. 허리가 뒤로 이렇게 손이 안 닿는 사람들이 앞으로 돌려야 돼. 아니다. 저거는 뒤에 전용 용도로 나온 거야. 저거. 자 이제 구매를 해야지. 카트를 들어가서 구매 들어갑니다. 구매할 때 그 키포인트를 얘기해 줘야지. 200불이 넘으면 뭐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건 아닌데 관세가 들어가니까 200불 들어가니까? 이하로 하시는 게 좋죠. 200불 이하로.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일을 안 해요. 막 구매를 해도 됩니다. 그래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미로 따로 하는 게 낫지. 한번 200불 이하로 구매를 하고 또 나중에 내일 하면 되네. 나누어서. 아닌가. 그래 주소. 하루에 일로 주소 받아도 상관없죠. 하루에 200불인가? 한 번에 200불인데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끊고 로그인 다시 해서 또 하고 이러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관세 통과될 때 200불씩 겹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되는 거지. 하나의 물건이 오다가 들어가서 체크가 딱 끝나고 체크 끝나는 게 10일 끝나면 배송이 끝나면 국내 배송이 들어와서 국내 통관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또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지. 근데 그게 겹쳐버리면 관세를 물 수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네 그거는. 근데 요즘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그래? 형만 몰라. 이런 거 무식하다는 걸 틀어. 아니야 무식한 게 아니라. 근데 나 같은 사람들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설명이 필요한 거고. 야, 아는 사람 뭐 이거 보면 알아서 다 하겠지.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는 걸 오다라고 하잖아요. 오다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내가 오다를 하면 여기서 배송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배송이 나한테 오는데 배송이 나한테 떨어질 때 통관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통관이 들어올 때 200불이 겹쳐버리면 400불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0불 넘어서 400불 되고 300불, 400불 넘어가면 관세를 물 수 있으니까. 관세는 이게 관세를 물건을 직구한다는 것 자체가 싸게 사는 건데 이거 자체를 부과한다고 하면 관세가 30%에서 40%까지 붙어버리니까 이걸 직구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관하는 절차를 보시고 배송 상태를 보고 한국에서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통관이 됐다 나한테 배송이 떴다고 들어오면 그때 사야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고. 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 그래서 세금을 맞는 거네. 그렇죠. 시켜놓으면 이쪽을 보여줄까? 형 카드 내 카드 번호가 들어가서 안 되지. 내 카드 번호가 들어가서 안 된다고. 뭐가? 내 카드 번호 찍어야 되니까 이걸 보여주면 안 된다고. 아 그걸 찍으면 안 된다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끝이야 그냥 이거는 영상. 다음 야 이거 인사 한번 하고 다음에 우리 직구 한번. 1년에 한 번 말고 한 달에 내년부터 시간 날 때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한 번씩 리뷰 한번 올리는 걸로 합시다. 또 하나의 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보여준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아니라고 해도 꼭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저렴하게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때마다 보면 되죠. 우리 바보 같아. 이거를 보여준다. 이걸 끊는 게 아니고 방향을 돌려놓으면 돼요. 그게 편집을 해야 된다니까. 형이 편집을 잘 못해서. 아니, 편집을 안 해도 돼. 편집을 안 하면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이 바보야. 이걸 찍지 마. 이 카메라를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를 돌려놓으면 되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근데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참 참 이게 뇌가 틀린 거야. 그렇지? 하나 쪽은 발달이 좀 돼 있어도 한쪽으로는 이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뭔지 알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게 들리지 전혀, 않거든. 전혀 다르게 저걸 반응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항상 화면은 화면 캡처해 두시거나 저장해 두시는 게 좀 더 용이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얻어든 것과 아닌 거에 틀리면 바로 보내야 되니까. 메일로 나라면 그거를 삭제를 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내가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오더 내리면 확인 메일이 날라와요. 확인 메일 날라오고 200불 이하니까 관세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그 DHL에서 통관 번호를 이걸 보내줄 건데 트래킹 번호를 이 트래킹 번호가 얘네가 나한테 쏘게 되니까 이메일로 그걸 확인해서 추적을 해야죠. 이건 찍어도 상관이 없죠. 결제 번호가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품을 구매했고 오케이 네. 됐어. 오더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메일이 들어올 거. 이메일 들어오면 청구생 이제 이제 끝났네. 그치? 주문은 다 끝난 거지? 돈은 잃어라고 버린 거니까요. 좋은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내게 필요한 하면서 거 살라고 내게 필요한 거 응?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 예.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또 킷을 구매하려면 킷을 봐야 돼. 킷은 뭐야? 킷 200불이 너무 안 된다며. 장바구니 담아놓고 다음에 사야죠. 이거 통과되면 난 지금 문자나 메시지가 왔잖아. 나는 왜 안 오지? 아, 목관 왔구나. 해외 승인 됐다고 문자 메시지 왔잖아요. 이게 떴으면 오더가 들어간 거니까 얘네가 오더 확인하면 물건 보낼 거예요. 이 홀스터 사야 돼, 홀스터. 근데 형도 나중에 홀스터 필요하면 나랑 같이 사요. 홀스터가 뭐? 드릴 홀스터, 드릴 케이스. 그런 것도 괜찮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어놔야겠다. 그치? 그쵸. 굿바이 한번 하자. 굿바이 아까 또 했는데? 굿바이 또 했어? 이제 정말 마지막. 다음에 한번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